7월달, 8월달 내 2월 바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무조건 MBA, MBA, MBA. 한 주씩 한 주씩 해서 과목을 뽀개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절대 잊지 말고 MPT, MPT, MPT. 언제? 주말에. 그래서 MPT를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강의를 듣고, 오케이? 한 4강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시간 재서 45분에서 50분, 늦어도 50분 안에 다 읽고, 그 다음에 쓸 준비가 다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시트를 보면서 우리가 읽을 때 몰랐던 단어, 해석이 잘 안 되는 구절, 철저하게 오답노트 만드세요. 그리고 포인트 시트를 보면서 아, 이렇게 썼어야 되는구나 라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모범 답안지를 보면, 모범 답안지가 뭐 모르는 구절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없을 거 아니야. 이미 다 포인트 시트 보면서 내가 읽은 거에 대해서 다 오답노트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쓰는 건 언제부터? 쓰지 마세요. 아직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두 달 딱 하면 한 10개 정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MPT 계속 매주 하라고, 그죠? 쓰는 거는 10월 달부터 매주 하나씩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매주 하나씩 MPT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읽고, 그죠? 시간 내에 읽고, 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단어 찾고, 잘 해석되지 않는 구절 정리해놓고, 그리고 포인트 시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알고, 그리고 모른다든지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MPT는 내 글이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발췌해서 쓰는 거예요. 발췌해서 인스트럭션에 맞게 서론별로 결론을 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오케이? 특히 UB 시스템은 영작을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오케이? 내가 영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내려놓으세요. 근데 켈바는 아니야. 켈바는 에세이가 한 시간이기 때문에 켈바는 반드시 영작을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영작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슈 스파팅은 엄청 해. 예, 그래서 아유라고 써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스크는 에세이는 언제 공부하냐? 에세이는 9월달부터 하세요. 9월달부터 이론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10년치에 쭉 뽑아가지고 이슈 스파팅만 하시는 거예요. 이슈 스파팅만. 그래서 룰 정리하고, 그 정리된 룰 계속 읽고 눈에 발라놓고, 그렇죠? 그 작업을 각 과목별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해서 룰을 정리해놔. 그렇죠? 그래서 에세이는 9월달부터 해서 이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윌앤 트러스트를 했어. 이론을 했어. 그러면 윌앤 트러스트는 어떻게 10년치를 모아놓고 이슈 스파팅 하면서 또다시 뭐야 에이전트 하고 뭐 그 다음 과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꾸준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룰을 각 과목별로 모든 기출문제 UB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2023년 2월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거를 다 정리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리해놓은 거 있어. 내가 정리해놓은 거. 근데 좀 많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룰이 나오면 난 무조건 이 정도까지 쓸 거야 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NCB에서 나온 애널리스트에 나온 룰을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게 좀 많아. 그러면 저희가 드렸던 파일 있잖아요. 그걸로 간단하게 어떻게 돼? 본인이 아, 이 룰이 나오면 나 이렇게만 쓸 거야 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셔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나눠준 거에서 그냥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저거 뭐냐? 지워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치? 파일로 드리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도 저 있어요. 달려면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것들로 캘리포니아는 제가 해놨으니까 그것도 정리를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계속 눈에 발라야 돼요. 외우지 마. 언제부터요? 12월 달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계속 눈에 발라놔야 돼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외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 에세이를. 그렇죠?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된다. 8월 달까지 만약에 내가 MB를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뽀겠어. 각 과목당. 잊어먹어도 뭐 하든 상관없어. 왜? 내가 오답노트가 다 있기 때문에. MB는 뭘 위주로? 문제풀이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내가 뽀겠어. 그러면 자신감을 확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50대 50으로 9월 달부터 계속 가는 거야. MBE 50, ME하고 MPT 50.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8월 달까지 지지부진하게 했어. 좀 뭐 휴가철에 좀 들뜨고 뭐 해변도 보러 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8월 말까지 무조건 MBE에 자신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셔야 돼. 그래서 9월 달부터 스터디 하세요. 오케이? 여기 계신 분들도 하든, 뭐, 제가 또 다시 따드리든 해가지고, 9월 달부터 스터디 하시면서 시간 한 배를 좀 같이 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이거 되게 중요해. 문제 풀 때, 처음 문제 풀 때, 반드시 아는 것은 동그라미. 아사모사한 건 세모. 그 다음에, 정말 모르겠다는 건 별표. 뭐 이렇게 자기만의 표식을 해놔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를 문제집이 한 6권 되잖아. 그 6권 중에 그 첫 번째 푸는데 이 표시를 반드시 해놔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확실히 아는 거를 맞았어. 그거는 평생 안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반이나 3분의 1로 줄어버리잖아. 내가 다시 리뷰할 때. 그래서 맨 처음 풀 때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시간이 많이 단축한다. 그리고 내가 풀타임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BE를 조금 더해서 12월 달까지 6대 4에서 7대 3 정도로 하셔도 괜찮다. 근데 왜 MPT를 자꾸만 지금부터 매주 하라 그러냐? 이거 MPT가 제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험장 가가지고 쓰게 되거든? 그쵸? 그럼 몇 번 볼 수, 실전에서 쓰게 되면 몇 번 본다? 최소 저같이 한 네 번은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지만. 이게 막판에 MPT가 나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시면 아주 너무 편안하다. 너무 편안하다. 그 다음에 막판에 가서는 뭐냐? ME가 점수를 확 올리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ME가. MBE는요. MBE는 1월 말이면 그냥 결정이 나버려. 그게 그냥 내 점수야. 더 이상 안 올라가요. MBE 올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MBE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라는 얘기고 당락이 70% 이상은 차지하는 게 MBE예요. 그래서 올리기가 쉽지는 않아.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 이 두 달은 정말 아 내가 2월 바를 내가 붙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두 달은 내가 여름을 잊고 내가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공부를 좀 마음을 잡고 하십시오. 그러면 MBE도 잡고 MPT도 어느 정도 내가 딱 잡을 수 있는 두 달 기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안 그러면 카페에 바로 올려. 그럼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잘 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두 달이 2월 바 시험에 당락을 좌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름에 땀을 흘려놓지 않으면 가을에는 다 열심히 해. 그렇죠? 날씨 선선해지면 지금 땀 흘려놔야지 2월에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